지금부터 VLA, 스케치업 VLA의 간단한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프레임에 나와 있는 이미지는 본 모델링을 그대로 렌더링을 하였을 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자, 세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로먼트에서 먼저 GUI에 맵을 클릭합니다. 맵을 클릭해서 사이즈를 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5로 바꿔주고 서브디비전 값이 부분을 24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 매핑. 자, 칼라 매핑에 대해서 레인 하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익스포넨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사이즈를 800에 600이라면 이 비율을 800 기준으로 get view aspect를 눌렀을 경우 높이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화면 그대로를 렌더 건다는 뜻입니다. get view aspect. 그리고 indirect illumination에서 ambient occlus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on을 켜줍니다. 켜주고 radius 값을 20으로 주고요. subdivision 값을 역시 24로 만듭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된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그림자가 전에 렌더링의 뷰의 이미지에 비해서 흐려진 걸알 수가 있고요. 흐려진 뷰가 노이즈가 좀 부드러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GUI 맵의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림자의 선명도가 흐려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서브디비전 값에 의해서 그림자의 부드러움이 그 노이즈가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포넨셜로 바꿨기 때문에 계단 부분에서 탔던 이미지가 좀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아웃풋 사이즈가 800에서 높이 값이 변했기 때문에 아래 위에서 보이던 부분이 잘려서 안 보이고 내가 뒤에 보던 그 뷰포트의 이미지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에서 앰비엔트 오큘루션을 체크했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벽과 이 벽의 경계 부분이 더 짙게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좀더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준 그 부분은 매핑이 들어갔을 경우 강도가 좀더 자연스러워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